안녕하세요. 프리미어 TNC 이지수 법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싱가포르 회사 운영 및 유지, 싱가포르 조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신 경우에 싱가포르 내에서 회사 운영 시에 어떠한 신고 사항이 있을지, 어떠한 사항을 유의하시면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싱가포르 법인 설립 이후에 2년 차부터 이행하셔야 되는 대정부 보고 사항을 저희가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법인 운영하시면서 대정부 보고 관리 측면에서 핵심 사항이라고 할수 있고요. 사업 철수 시점인 폐업 청산 완료까지는 매년 필수 이행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회계 연도별 케이스를 통해서 1년의 신고에 따른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 설명드린 부분 일괄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조세 제도 및 세제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한국, 싱가포르, 홍콩, 이제 법인세 그래프입니다. 세계 각국의 투자자분들이 싱가포르 진출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결정적인 점이 싱가포르 조세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요 조세 종류 차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세 감면 제도 요건, 감면 규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제세율 산출 예시본이니까 함께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프리미어 TNC에서는 싱가포르에 진출하시고자 하시는 기업, 당사 고객사분들에게 법인 설립, 운영, 조세제도, 인사, 노무, 비자 등의 유용한 주제로 정기적인 웨비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생하고 최신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